세계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발전 방향을 찾는 기회 코너. 오늘은 시민 참여를 짚어봅니다. 도시재생이 성공한 곳은 예외 없이 정부와 민간에 조화로운 협력이 있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세종시 조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철강 도시로 번성했다가 몰락한 뒤 유럽의 대표 문화 도시로 부활한 스페인의 빌바오. 인구 35만의 작은 도시는 한 해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연중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의 빌바오를 만든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것이 빌바오 도시 재생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도시 재생이 본격 논의되던 지난 1991년,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시민이 함께하는 메트로폴리 30이란 연구조직이 결성됩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콘셉트를 문화로 잡았고 실행 조직인 빌바오리아 2000을 구성해 일관성 있게 도시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빌바오의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고 지금도 메트로폴리 30은 도시 재생을 위한 두뇌 집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La razón por la que nace Bilbao Metrópoli 30 es para unir los esfuerzos de todos y salir de una situación de grave crisis industrial. 신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세종시 구도심을 부흥시키는 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문화시설로 바꾸고 가로를 정비해 축제장, 차 없는 거리 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제안해 수백억 원의 국비를 획득하고 있고 예산 집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뭐 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주민들이 직접 다 발표하고 평가받고 그래서 전국에서 1등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해서 따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현재 70여 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진행 중인데 이게 가능한 건 10주간 운영되는 도시재생대학에서 이론부터 실제, 또 조직 구성 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면 단위에도 이 사업을 확산시키겠다. 천편일률적인 관주도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성공한다는 걸 세종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